2019년도 12월에 홍은동에서 문을 열었던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올해 2022년도 11월에 홍제동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해서 재개관전을 열었어요. 재개관전의 주제는 저희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모아서 전시를 여는 건데, 제목이 소장품전 1 플러스 1입니다. 전시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제목이 붙어 있는 1 플러스 1이 제품 하나를 사게 되면 하나를 더 물어주는 걸1 플러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갤러리 기획전에서 쓰인 1 플러스 1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랑 그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제가 소장하지 않은 작품을 결합해가지고 같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작가를 선정했고, 그 작가들의 다른 작업들을 같이 모아서 여는 그룹전이에요. 아, 그래서 소장품 외에 추가 작품을 받기 위해서 작가들의 작업을 받아왔는데, 그 가운데 서울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출장을 갔어요. 근데 꽤먼 곳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사진가 노순택. 이분은 작년부터 남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해까지 갔고, 올라오는 길에 파나가 이윤엽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성에 들러서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블로그에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미술평론가지만 제가 작품을 구입하는 데는 통 관심 없이 지냈다. 제가 진짜 관심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작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남겼겠죠. 2010년도 1월 달에 판화가 이윤엽 작품 3점을 제가 구입한 적이 있어요. 뭐 작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입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 미술품 소장이라는 게 최근 몇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테크의 한 방편으로 꽤 크게 유행하고 있죠. 근데 이런 유행하고 무관하게 미술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취향하고는 어찌됐건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소장품들 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작품들을 쫙 모아놓고 보니까, 저의 소장품은 지나간 저의 비평적 이력,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업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제가 소장한 그 작품의 작가와 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했어요. 제가 작품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제가 뭐 작품 구입은 잘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구입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고, 대개는 선물 받거나 기증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평문을 써준 대가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뜻에서 어떤 호의로 제가 작품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제가 요구해서 작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소장품전에 그 리스트업된 작가 10명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사망하셨죠. 그러니까 최경태의 경우는 성폐원의 문제 때문에 아주 크게 고초를 겪은 분이죠. 작품이 전부 다 압류 소각된 적도 있고, 특히 성폐원의 문제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두둔하는 평문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개인전 선물을 쓴 이력도 있어서, 저는 그 최경태 선생의 작업을 몇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분이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만든, 제 요청으로 인해서 만든 소품 유작 몇점 하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드로잉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올해 작가상 수상자 가운데 첫 사진가가 노순택 사진가잖아요. 이분 작품도 제가 두점 갖고 있어요. 그 계기는, 이분이 처음으로 개인전 연회가 2004년도인가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갤러리를 소개시켜주고 그첫 개인전 선물을 쓴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가로 원고료 대신 작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두 점이랑 남해에 가가지고 받아온 작품 몇 점이 지금 전시장에 걸려 있습니다. 또 저의 비평적 지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중에 한 명이 최경태도 포함되고, 노순택도 포함되고, 이윤엽도 포함되고, 앞으로 말할 게 손기현도 포함되는데, 이분들이 대개는 정치 참여 미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손기현 선생 같은 경우는 한국 동시대 미술 1998 2009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론되는 그 80년대 민중미술가입니다. 근데 뭐 노순택이 됐건, 최경태가 됐건, 이윤엽이 됐건, 손기현이 됐건, 이분들 좋아했던 건고 무렵 혹은 2017년도 전후까지 저의 그 정치적인 지향점, 저의 미적 지향점하고 맞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좌파 정치색을 띄었기 때문에 이분들 좋아했던 건 아니고, 현장의 강경 일변도의 어떤 정서를 자기 독창적인 미감으로 재현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소장한 작품 중에는 동양화가 김학량도 있는데, 제가 외부에 대학 강의를 가건 아니면 일반인 강의를 가건 강의 때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여준 작가가 김학량이거든요. 김학량은 동양학과 출신인데, 큐레이터 신분으로 첫 개인전을 연 적이 있고, 흔히 동양화 하면 그 지필무결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필무결을 쓰지 않고 뭐 포장용 비닐끈, 뭐 시멘트 같은 주변 사물로 사군자의 운치를 동시대적으로 재현해서 주목을 받은 작가고, 자푸를 난처럼 묘사한 사진을 제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출품을 했고, 김학량의 경우는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한의 미적 효과를 만드는 점에 특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높게 평가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품을 모아놓고 보니까 수정한 작품을 그림의 표면의 밀도 그리고 노동지적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뭐 대표적인 예가 강세리하고 권성원인데, 강세리는 한땀한땀 종이 조각을 뜯어붙여가지고 요즘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뭐 모자이크 작업으로 독창적인 입지에 올랐고, 권성원 같은 경우는 콤프레셔하고 물감 튜브를 양손에 쥐고 정교하게 조절해가지고 대단히 화려한 채색칼을 만들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세리하고 권성원 작품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성인의 섹스 판타지를 아동의 색채 감각 그리고 어떤 악동 스타일로 묘사한 김원규의 작업도 제가 좋아해서 작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거론한 강세리 그리고 김원규는 저희 갤러리가 갤러리 유지목공사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에 첫 개인전을 열었던 작가입니다. 갤러리 차원에서는 발견된 작가의 범주를 묶어주기도 해요. 오재우는 젊은 시절부터 미술 제도권의 어떤 문제점을 독창적으로 풍자하는 개념주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재우가 진행했던 작업 가운데 세계 걸작 미술품을 갖고 있는 미술인들을 인터뷰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인터뷰한 대상 가운데 저도 있어요. 인터뷰한 대상들이 갖고 있는 소장품이 뭐냐면, 뭐, 제이큰 디노스 체풀만 작품. 이거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설정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작품이 다 오재우가 만든 가짜입니다. 뭐, 이런 유쾌한 작업도 했고,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업 가운데는 시중에 출간된 책의 단행본, 책등에 보면 책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책 제목들을 여러 개 쌓아가지고 시를 만드는 굉장히 유쾌한 작업이 있어요. 끝으로 임충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미술 행사 가운데 하나의 바깥미술 창단 멤버이자 활동 멤버로 실내를 넘어서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고 견뎌야만 하는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죠. 근데 이번에 출품한 작업은 한눈에 봤을 때는 약간 단색주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고안한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든 작업입니다. 홍은동 시절 마지막에 저희가 갤러리 이름을 아팅으로 바꿨잖아요. 홍은동에서 홍제동으로 이전한 갤러리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홍은동 시절보다 홍제동 아트인 갤러리가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일단 아트인 갤러리가 지금 위치한 홍제동은 홍제역하고 되게 가까운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홍제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45초밖에 안 걸리고요. 여기가 재래시장 그리고 역주변이기 때문에 맛집도 많고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홍은동 시절과는 달리 그 갤러리 문을 여다는 걸 이제 제가 해야 되거든요. 예전엔 제가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갤러리 문을 여닫아야 되기 때문에 갤러리에 출근을 하고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도 보고 저를 만날 용무도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십시오. 아틴 갤러리는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운영 시간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라든지 뭐 8시라든지 혹은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라든지 이때 꼭 방문하고 싶다 하시면 문 열어드립니다.